안녕하세요. 마르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볼륨 매직을 할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랑, 그리고 4분의 3바퀴 강하게 감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4분의 3바퀴 강하게 감을 때는, 고객님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허물을 원하지 않을 때, 세팅이나 우리가 디지털로 끝에 말아서 넣는 그런 인위적인 폼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4분의 3바퀴 그 볼륨 매직기를 씁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삼각으로 했었는데요. 삼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반원 라운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글램팜 거고요. 글램팜 것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온도는 180도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볼륨 매직 할때 오늘 160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섹션은 그냥 일자로 떠도 되고요. 약간 라운딩 되게 떠도 되고요. 자, 약간 라운딩 되게 떠야 내몸 위치가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자, 내몸 위치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 시술할 때는 여기서 시술하는 거고요. 이쪽 시술할 때는 몸 위치가 움직여서 시술을 하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시술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한 곳에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번 몸 위치 변경하면서 4분의 3바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분의 1 보여드렸죠. 자, 4분의 1에서 이제 펴줍니다. 아니면 조금 더 볼륨을 살리고 싶다면 각도를 조금 더 떨어주셔도 되고요. 자,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부위. 그죠? 내가 넣고자 하는 부위. 자, 거기에서 자, 4분의 3을 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잉크리 들어가야 돼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대로 나오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원래 방법인데 오른손잡이들은 이쪽 부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석인데 요렇게 나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요렇게 감으셔도 됩니다. 감고 각도는 그 대신 앞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그냥 4분의 3바퀴 꺾어서 그대로 흐름만 잡아주셔도 얘가 감겨 있겠죠. 그러면 잉크리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요게 좀 동작이 어렵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안으로 넣어도 된다. 그 대신 각도는 요게 아니라 바깥컬이 아니라 각도는 요대로 가자. 각도는 잉클로 움직여주자 라는 거죠. 그래서 하실 때 4분의 1 감고 할때요 베이스가 오른쪽 가슴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왼 어깨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그리고 꼭 안정해놨으니까 편한 자세로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잉클을 안으로 이렇게 넣고 싶다면 어떤 클이 돼야 되나요? 4분의 3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4분의 3.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좀 이쪽으로 당겨주고, 항상 몸 위치가 변경이 돼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4분의 1 감고요. 조금 세게 넣고 싶다 할 때는 몇 센치? 한 13cm에서 4cm 정도에서 감습니다. 자, 감는데, 감고, 얘를 이렇게 한번더 감아주고,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이게 4분의 3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요 정도 돼야 안으로 살짝 잡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우씨,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내몸 위치는 오른쪽 가슴이 일직선 되게끔 만드시고요. 자, 4분의 1. 4분의 1까지 오고, 여기서는 열 주지 마시고요. 자, 13cm, 14cm 정도에서 4분의 3 감아 돌리고, 그대로 그냥 잡고,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 그대로 천천히 빠져나오면 됩니다. 내가 뜸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땡글땡글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할 때는, 자, 몸 위치 변경하고, 이 베이스와 내 오른쪽 가슴이 만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감습니다. 감고, 자, 4분의 3,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만듭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할래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천천히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컬은 더 강해지겠죠? 자, 이게 4분의 3바퀴 회전입니다. 자, 반대쪽은 아주 쉽습니다. 반대쪽은 그대로 드시고 앞쪽 방향에서 내가 몸이 치는 앞쪽에서 자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에서 14cm에서 자 감아 들어가서 4분의 3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끝까지 빼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이 조금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거 잘 생각해서 밸런스 맞추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4분의 3. 아주 강하게 빼고 싶을 때, 이렇게 해줍니다. 자, 4분의 3.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기 볼륨 매직은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많이 한 뒤에 하시고요. 자, 사이드 반대편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잉컬이면 이렇게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4분의 3 잡고 그대로 앞쪽으로 잉컬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네, 자연스러운 시컬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 매직기 종류별로 했을 때, 단발머리나 요런, 저기, 볼륨 매직할 때 뒷부분을 어떻게 볼륨 매직 해야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안녕히 계세요.